둘이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세요? 아, 다행입니다. 아 진짜. 네. 아 그 이야기 하려고요 지금. 이야 사장님 진짜 뭐 이 뭐 무슨 이 미래 예신 능력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요공급 이론을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잘 되면 이제 정책이 좀 편해진 날이 있는데 실제로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해보니. 예.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아무래도 좀 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대략 한 다섯 문제 나오고요. 여기 한 다섯 개 나옵니다. 최소로요. 좀 많이 나왔을 때는 뭐 보통 일곱 개까지는 좀 잘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열두 문제까지 나온 적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최하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될 투자 이론인데 투자로 정말 중요하죠. 여기 잘 되면 금융론이 잘 되고요. 감정평가가 잘 됩니다. 뭐 실제로 이 감정평가가 좀 까다로운 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게 있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외운 것들 몇 개 외우면 또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 한 7개 나옵니다. 7개. 예. 그 다음에 여기 한 뭐 5개 정도. 올해는 6개 나왔어요. 평가가 6개죠. 그래서 이 투자 이론은요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이제 14문제까지 나왔습니다. 12회 때 아주 심각하게 많이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요걸 잘하면 이쪽은 5개 중에 2개에서 3개는 전혀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어요. 투자만 잘하면. 그래서 저랑 상관 논리라 해서 이쪽에서 바로 맞추시는 게 있죠. 그럴 정도로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다 합하면 몇 개냐. 여기 10개죠, 그죠? 10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합하면 18개죠. 그래서 28개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봤자 12개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 기본적인 양으로 따지면은 남아있는 부분이 양이 어떠냐. 양이 뭐 요것만큼 많아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은 또 되게 많은데, 남아있는 부분도요. 뭐 예컨대 총론. 맨 앞에 있는 총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쪽에서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마케팅. 그 다음에 입지이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고도 또 있잖아요. 뭐 시장론이라든가 뭐 등등등 우리가 했던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은 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나오는 건 또 몇 개 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역시 중요한 걸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자질 공부한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커버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야간 반도는 시간이 없어서 특히 문제인데 우리가 학원에서 듣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동영상을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특히 초반에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귀로 이해가 잘 들려야 뭐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영상이요. 통상 우리가 제가 제일 많이 찍으면 42시간에서 40시간까지 찍어요. 많이 찍을 때는. 그러니까 보강까지 하면 10주. 그러면 이제 이걸 한 10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400시간. 이거는 절대 몇 번 못 듣죠. 왜냐? 하루에 4시간씩 들으면 100일. 하루도 안 빼고 3달 보름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과목은 절대 공부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략 우리가 뭐, 공부 좋은 성적을 합격한 분들이 한 10번 들었다 그러더라. 뭘 10번 들은 거냐? 요거 10번 들은 거예요. 왜냐? 몇 시간 안 되거든요, 이거야. 요거 뭐, 많아봐야 한 5시간, 6시간. 요거 6시간, 7시간. 합해서 한 12시간,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1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을 10번은 들을 수 있어요, 이건요. 120시간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쪽을, 정말로 이해가 잘 될 때까지 잘 몇 번 들어본 다음에 요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덜 중요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동영상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뭐 수업 시간에 끝내도 되고 혹시 들어보고 싶으면 한 번 정도 몇 번 들으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지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노트에다 표시하면서 열 번 한 개 안 되고 다 들을 거야. 이제 그러면 중재사 합격 5개년 계획을 소개해야죠. 네?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합격자 뭐 최근에 합격한 분들 있잖아요. 교육과서 보면 합격자분들 뭐 다 그렇게 하죠. 뭐 진짜 너무나 막 즐거워하면서 뭐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상 시험 보니까 할만하다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굉장히 반가워하죠.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맙죠. 174쪽에 이제 투자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1장이 이제 투자론 기초인데 개념 봤더니 투자의 의의가 뭐냐. 투자란 현재 확실한 소비와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교환하는 행위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얻고자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그런 걸 투자한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 투자의 개념을 정리할 때 이와 유사하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투자란 무엇이냐.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장래 미래 수익, 그래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희생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현재 1억이 있다, 1억. 야 정말 뭐 쓰고 싶은 데가 많다. 근데 뭐 벤츠도 하나 사고 싶고 뭐 아니면 스포츠카도 하나 사고 싶고 뭐 그러다 아니면 유럽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 하고 뭐 이렇게 쓰고 싶은 데가 많죠. 그런데 투자는 뭐냐. 요거 희생 안 쓰고 꼭 참고 나중에 미래에 돈 좀 벌어보자고 꼭 참고 그걸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미래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꾹 참고 투자했는데 실제로 돈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제 이 투자의 장점하고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할 때 시험에서는 이제 장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들이 이제 뭐 꽤 여러 개 있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 지렛대를 영어로는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타인 자본을 조달해서 나의 지분 수익, 나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해 지렛대 효과, 부해 지렛대 효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뭐 영어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외부 효과 우리가 했거든요. 외부 효과. 근데 정해 외부 효과다. 그러면 외부 환경 때문에 우리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요. 외부 환경 때문에요. 외부. 그래서 유리할 때는 정. 그런데 지하철 여기 생겨가지고 이렇게 팍 뛰어버렸다 이런 거.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뭐냐? 이건 쓰레기 처리장 가서 막 골치 아픈 게 많아지고, 즉 외부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우리 집값이 딱 떨어진 거죠, 그죠? 이건 마찬가지로 지렛대와 똑같습니다. 이건 외부 때문에 유리 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렛대 때문에 유리할 때는 정의 지렛대예요. 지렛대 때문에 불리할 때는 부의 지렛대인데, 그러면 지렛대가 대체 뭐냐? 예,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부동산의 가격이 좀 되죠. 예, 근데 이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임대료도 좀 많이 받아요. 예, 근데 연간 1,000만 원을 받았다 치고, 이 사람은 뭐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3년 뒤에 2억 5천 3억 정도를 벌었다 치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번 건데요. 예. 이럴 때 이 1억을 다 내 돈 가지고 투자할 때도 있긴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죠. 예, 근데 저당 대출을 6천 받았다. 그럼 60% 빌린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은 4천 들어간 건데, 이와 같이 저당 대출은 내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저런 걸 자기 자본이 아니고 타인 자본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타인 자본. 그럴 때 타인 자본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는 게 뭐냐? 통상적으로 지렛대가 이런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집 땅에 아주 아주 큰 바위가 하나 있다. 근데 이런 걸 저 산 있는 데다 밀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집이라도 하나 짓게. 그래서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더라. 그러면 사람은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대를 큰 트럭을 갖다 놓고 길다란 쇠막대기 지렛대를 가지고 깔짝깔짝 움직이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얘를 저쪽으로 밀어내는 건데, 그럴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도구를 이용해서 지렛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데 내 돈이 4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부동산을 못 산다고 이야기 이렇게 많이 벌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타인 자본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사면 된다는 이야기죠. 돈을 벌 수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지렛대로 한다. 자, 그럴 때 정해질 때라는 게 뭐냐?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1, 2월 달 과정부터는 이건 조금 까다롭게 가요. 한 30, 40분 설명하는데, 계산을 통해서 이제 증명, 검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한 두세 가지를 또 정리하죠. 그런데, 그건 그때가 살 일이고요. 어떨 때 그럼 정해질 때가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남의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있는데, 이자가 굉장히 싸다, 또는 이자가 제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유리해요. 야, 근데 은행 돈 빌렸는데 은행에 줄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죠. 그럼 나 혼자 다 가져가는 거니까, 정의죠. 그런데 은행 돈을 빌렸더니 이자가 너무 세가지고 막 20% 달란다. 20%. 그러면 이거 뭐 이자를 주다 보니까 뭐 거의 이거 벌었던 거 다 은행에 갖다 줘야 되고, 게다가 또 내 월급까지도 은행에 갖다 줘야 되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내가 버는 게 없을 거거든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자가 싸나 비싸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지렛대가 확인해 버리고 하죠. 여러분 가령으로 지렛대가인데 보시면 지렛대가는 타인자본 사용이익 지분 수익의 진폭을 크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즉, 지렛대가는 순자산 또는 지분 투자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이는 정해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로 나뉘어지고 예외적으로 영해 지렛대, 즉 중립적 지렛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 레버리지, 정해 지렛대는 차익금의 사용이 지분 투자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부의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는 차익금의 사용이 지분 투자자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그럴 때 바로 이번 내용에 쭉 내려가니까 뭐 기업 니은 디귿이 있는데, 기업 봤더니 정해질 때 가죠. 차입 이자가 다른 것들 두 개보다 클 때요 작을 때요. 그러니까 다른 것 두 개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자가 붙은 거 보니까 제일 작을 때죠. 이자가 쌀 때. 그럼 니은 번에 그려질 때는 붙은 거 보니까 차입 이자가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때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으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 급해요.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시키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인플레 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헤지라는 거는 일단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뭘 방어한단 말이냐? I'm threat. 위험을 방어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해치라는 용어는 뭐 영어로 이렇게 써요. ACDG, 해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어한다. 뭐 이런 식인데. 자, 인플레가 도대체 뭐냐? 인플레. 인플레이션. 인플레.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을 해야 된다. 물가가 물건들의 가격이니까,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여기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뭔 말이냐? 뭐, 근데 간단해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갔더니 물건값이 두 배 뛰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갈치든 고등어든 간에 생선을 사러 갔다. 생선? 그래서 엊그제만 하고 갈치를 만 원 주고 두 마리를 샀어요. 그런데 오늘은 갔더니 한 마리밖에 안 주더라.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갈치값이 지금 두 배로 뛰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만 원짜리 가지고 뭐 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죠. 우리 국민 대부분이 월급 생활자인데 월급이 물가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단기적으로는 똑같은 월급 가지고 돈 쓸 게 없어지면,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리 아껴 쓴다 그래도, 저금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인플레 때는 물건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은 유리해요. 아니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유리합니다. 인플레가. 그런데 맨날 돈만 받고 있는 월급쟁이들은 유리하다고요? 불리하다고요? 불리. 그것도, 뭐, 죽을 때까지 써 못 쓸 만큼 받으면 괜찮은데, 안 죽을 만큼만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죠. 환물투기라는 걸 하게 되죠. 즉, 금이나 땅 같은 걸 산다는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돈만 생겼다면 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 왜냐? 예금 해봐야 어차피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으로 바꾸는 투기를 한다. 왜냐?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중에서 전 세계는 대부분 금을 좋아하죠. 지금 금값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국 중심주의로 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것 같으니까 금값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땅이 적으니까 땅 투자를 많이 하는데 땅도 물건이죠. 뭐 그래서 물가 5% 올라가면 일단 5% 정도는 오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플레 때문에 땅을 많이 샀더라. 투기 수요? 그럼 땅값이 두 배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 해지라는 걸 몰랐던 A하고 이걸 알고 있는 B는 굉장히 이제 재산에 큰 차이가 나죠. 그런데 맨날 얘는 예금만 해요. 예금. 그래서 1억을 딱 예금했더니 1년 뒤에 이자 포함해서 1억 200 됐어요. 그런데 1년 전에 1억이면 외제차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1억 200은 에쿠스밖에 못 사. 돈이 쓸 게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그러면 많이 번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봤죠. 네.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땅을 투자했다 땅? 그랬더니 1억이 3억까지 올라갔다. 3억까지. 그러면 3억 가지고 제일 좋은 외제차 2개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재산이 작아졌다고요? 늘어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한 거냐? B가 유리하다. 이와 같이 인플레 때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여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인플레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인플레 강한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인플레 헤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세 효과인데 절세라는 게 뭐냐?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다. 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줄일 때는 수입을 적게 신고하면 되죠. 물론 비용은 최대한 많이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순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럴 때 우리가 부동산 투자가 실제로 절세 효과가 있느냐, 주식에 비해서. 그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익을 줄인다, 이거는 불법이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비용이 주식에 비해서 많단 말이냐, 얼마든지요. 주식은 거래 비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주식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래할 때, 뭐, 한번 사업할 때, 뭐, 0.02%. 그런 건 뭐 비용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은 남는 돈들은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그냥. 또 100% 노출되니까 이제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일단은 거래 비용이 많아요,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높고, 두 번째는, 임대료 받아먹으려면 관리비가 들어가요, 관리비. 그러니까 비용이 많죠. 관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가상각비라는 게 또 있어요. 감가상각비. 예를 들어, 주식은 권리이기 때문에 감가가 없습니다. 뭐, 100년이건 1000년이건 맨날 젊은 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건물은 50년 되면 싹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가치가 조금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용 신고를 많이 한단 말이죠. 바로,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은, 아무래도 절세가 좀 강한 자산이다. 라고 보죠. 더더군다나 이 관리비라는 거를 어떤 분은 아니 뭐 돈 내고 나서 세금 줄이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상가건물을 임대해 보면 약간 이게 보증금 2억이다. 면적이 한 200평 이게 좀 면적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0평 된다 치고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평당 얼마냐 한 5만 원이다. 한 2,50 1억이네 보증금. 그러고 이제 월세가 얼마냐 평당 만 원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얘기인데요. 거기다가 관리비가 얼마냐 관리비는 보통 평당 한 5천 원 이상 받죠. 그러니까 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해 건물주 지가 내는 돈이 아니고 임차료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청소하고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세금 줄일 때는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꽁 먹고 안 먹고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비용을 줄이는 게 좋은 거죠. 주식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 이득이나 자본 이득이라는 걸 얻을 수 있다. 소득 이득은 임대료예요, 임대료. 자본 이득이 뭐냐 하면 양도 차익, 시세 차익, 차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여기 아까 우리가 이제 건물 사면 매년 임대료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 기간마다 들어오는 걸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고 합니다. 소득 이득. 그래서 인컴이 매번 들어오는 월급 같은 거거든요. 소득 이득. 그다음에 자본 이득은 뭐냐? 1억에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았으면 차익이 1억 5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을 자본이득이라 해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 자본 차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뭐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좋겠어요. 자, 175쪽. 자, 매매 가로 이번에 인플레 해치죠. 인플레 발생하면 화폐 구매력이 하락한다. 이때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자산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므로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인플레로 인한 자산가치의 손실을 강조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인플레이션 해치라 하고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덩어리 같은 실물자산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니까 소득이 있고 자본이 있네. 부동산은 그 효용이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구재이므로 장기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매기간 소득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종료 시 처분을 통한 자본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의 절세 효과죠.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와 달리 부동산 투자의 경우 즉 주식과 달리 그 이야기예요. 감가상각비와 타인 자본 상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을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비용을 많이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인데요. 여러분 단점은요.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개.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 뭐냐. 첫 번째 나온 거죠.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동성이 낮다라고 할 수도 있다. 뭐 같은 이야기다. 일단 황금성은 뭐냐. 우리가 돈으로 바꿀 때 부동산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주식으로 금방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급해서 팔 때는 손해를 봐야 돼요. 왜냐면 싸게 내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게 현금이 많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겁니다. 이게 현금이 많다면 유동성이 풍부. 없을 때는 유동성이 부족한 건데 부동산은 보통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은 현금이 별로 없죠. 거의 없다 보니까 막상 현금이 필요할 때는 부동산을 싸게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금성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은 같은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셨어요. 네, 180쪽이죠. 제2장이 이제 위험과 수익인데 여기서 이제 개념만 우리가 좀 잡아놓고요.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텐데 여기서부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이론의 제1장은 사실은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투자의 장점 단점 저것도요 이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 투자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가 뭐 그렇게 낸 적은 거의 없어요. 그건 아주 옛날 스타일의 문제죠. 한 뭐 20년 전 뭐 그런 건 구닥다리 문제는 요즘은 안 돼요. 너무 쉽잖아요. 대신 용어는 항상 써요. 용어는 문제 중에서 저는 용어들은 이제 갖다 쓰니까 용어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2장 위험과 수익부터는 투자의 끝부분까지 다시 하면 잘 나와요. 여기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일단 한번 보실래요? 자, 180쪽이 위험과 수익에 대한 이야기죠. 쭉 한번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93쪽 한번 가보시겠어요? 193쪽 가면 뭐가 나오느냐? 평균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뭐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포트폴리오예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07쪽 한번 가보시죠. 207쪽 봤더니 화폐 시간 가치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돈이 무슨 시간 가치가 있나 봐요. 봤더니 뭐 좀 복잡한 것들이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224쪽을 가니까 제6장에 투자 분석 기법이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박 투자 이러는 하나 뺐구나. 215쪽. 215쪽 가니까 현금 수지 측정이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뒤쪽에 위험과 수익 관계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화폐 시간 가치라든가 현금 수치,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은 싸그리 다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시험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 이론은 본 걸 것들이 꽤 많네요, 그죠?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자고요. 자, 180쪽에 보시면 위험의 개념이죠. 위험의 개념. 거기 가로 1번 보니까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 결과로 벗어날 가능성을 뜻한다. 예상 결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큰 것이고 적게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 적은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며 불확실성이 곧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위험이라는 거는 위험. 이걸 흔히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위험이 뭐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정의해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 그게 위험이다. 좀 더 정리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마다 근데 1억 투자하면 얼마를 벌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걸 기대 수익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하고 1년이 지나보면 수익이 실현되는데 이 실현 수익은요 항상 기대 수익하고
같으면 좋겠는데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벌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했는데 마음 같았으면 1,000만 원 벌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실현된 수익을 봤더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700밖에 안 나온 거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과 실현 수익은 얼마의 차이가 생긴 거냐? 300만 원 차이가 생겼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편차라고 해요. 편차. 통계적으로 좀 어려운데 편차 데비에이션. 그럴 때 그러면 위험은 위험이 크다 작다는 뭘로 계산하냐? 우리가 통계적으로는 이런 걸로 계산하죠.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계산해요. 그럴 때 표준편차나 분산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는 신경 써도 돼요. 또 실제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저거는 뭐 고등학생들이나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른들이 계산하기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런데 대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위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계산한단 말이냐? 이런 걸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표준편차 또는 분산은 위험을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느낌을 좀 가져보자, 느낌. 예를 들어서요. 기대수익 1,000만 원이다. 다시 말해.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1,000만 원이다라고 치자. 그럴 때, 자, 투자해봤더니 실제 수익이 700밖에 안 나왔다. 그 이야기는 이만큼 편차가 있는 거죠, 편차. 편차. 편차, 마이너스 편차네요. 혹시 더 나왔다 치자. 1,300. 그러면 플러스 300만큼 편차가, 플러스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왔다고 좋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1,300이다라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위험은 기대수익보다 실현 수익이 작을 때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달라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1,300으로 예상을 하고 1,300 딱 떨어진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예요. 예상을 잘못한 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작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편차는 위쪽도 편차 위험이에요. 그럴 때 에컨대 투자했더니 이렇게 딱 1,0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거는 기대수익이 정확하게 붙어있는 거잖아요. 편차가 있다고요? 제로라고요. 이럴 때는 위험이 제로죠. 다시 말해서 편차가 이렇게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는데 어떨 때가 위험이 더 크겠어요? 작을 때요? 클 때요? 클 때.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실제 수익을 따져봤더니 막 이렇게 편차들이 있더라. 이야기는 뭐냐면 이 편차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측값, 실현수익이 딱 붙어있다고요.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매력에서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이 있다는 이야기는 분산. 떨어졌다. 바로 편차값, 실현값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념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기대수익 문제인데 기대수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ER. 그래서 전 세계 공통으로 씁니다. Expected Revenue에서 ER인데 확실히 컨디션이 별로군요. 이거 보니까 빼고 나서 ER 그러고 있고 있어 지금.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기 기대되는 수익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기대수익은요 통계학에서는 이제 평균값이에요. 평균. 평균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시그마 예상된 수익에다가 확률을 곱한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공식이 시그마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눈에 거슬리죠, 사실은. 그래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건 내년 시험에 나오죠. 워낙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한 15년 이상 계속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내년에 나오겠죠. 그래서 어차피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많이 하죠. 뭐 막 한 50문제, 60문제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보실 텐데 예를 들어 봐라. 나는 1억을 투자하고 싶다, 1억. 그럴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200,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800, 이렇게 예상하더라. 그래서 확률을 따져봤더니 확률, 우리 시험에서는 확률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죠. 뭐 그런 건 아니고 확률을 줍니다, 계산하라고. 25%이더라. 뭔 말이냐. 10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25명 이야기예요. 1,000만 원으로 대답한 사람은 50명, 50%. 800으로 대답한 사람은 25%,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평균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 자, 위에 공식이 각각 곱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를 시그마 더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면 되겠다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1200 곱하기 0.25는 계산이 어렵죠. 이럴 때는 여기 25%가 4분의 1쪽이에요. 4분의 1쪽. 그러니까 얘 4분의 1쪽이다 하면 이제 30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0%는 이제 반쪽입니다. 반쪽. 천의 반쪽. 그러면 500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4분의 1쪽이니까 200이죠. 그래서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됐냐. 그렇죠. 그래서 기대수익은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수익 뭐 별거 아니고요. 각각 예상되는 수익 확률을 쭉 업해요. 업해가지고 결과를 시그마 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려서 이거 한 분들은 7개 중에 한 4개 정도는 맞출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죠. 또는 뭐 좀 잘하면 5개 6개. 7개는 못 맞춰요. 못 맞추는 문제가 반드시 한두 개 있거든요. 못 풀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를 제가 첫날 그랬죠. 첫날 먼저 푸는 게 아니고 스킵 건너갔다가 쉬고 이빨 풀고 나서 나중에 푼다 있잖아요. 그렇게 강조해도 전략은 전략이니까 아무리 강조했다 하더라도 먼저 풀지는 아니에요. 네, 뭐 그게 시험에서는 최적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계산기를 많이 거기 가져가요. 대부분 안 가져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포기한다고 안 가져가요, 잘. 시험장 가보면, 안 가져온 사람이 태반이야, 제 책상 보면. 저는 뭐 시험장 안에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포기는 기회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가져가서 계산 안 해도 가져는 가야죠. 뭐 혹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시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계산기를 하면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계산해요. 철 곱하기 0.1 더하기 0.5 더하기 800 곱하기 0.6. 이거를 팍 계산하면 천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계산하면은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10을 쭉 써줘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는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용한 그 탁상용 계산기 큰 거 이거는 곱하기 더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곱하기만 해야 돼요. 곱하기. 그런 다음에 이 세 개 결과를 더하는 거거든요. 계산기를 잘 쓰는 분들은 메모리를 했다가 쭉 세 개를 더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 버벅거리다 보면 계산기 누를 때마다 답이 달라. 천이 안 나오고 어떻게 뭐 1230 나왔다가 2000 나왔다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어지간하면은 각각의 줄은 암산으로 푸는 게 낫습니다. 암산. 아니면 계산기를 각각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과가 암산이 되면 좋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236 이렇게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걸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계산기를 가지고 쭉 그냥 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난리를 쳐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전문분들은 또 공학용 계산기라고 조그만 계산기인데 샤프만 이제 카시오 같은 건데요. 여기 뭐 단추가 막 한 20개 달린 게 있어요. 1회부터 9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함수가 한 30개 되죠. 이런 걸 또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쓰면 좋은데 이걸 뭐 권하지 않습니다. 이 메모리가 강한 계산기라 썩 시험 감독관이 좋아하지 않고요. 원칙을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그럼 이제 자릿수가 바뀌어가지고 막 개판이에요.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자릿수가 초기화되버리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힘들고요. 매뉴얼이 한 권의 책.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죠. 이거 안 돼요. 게다가 단추가 작아가지고 누르면 두 개씩 눌러줘요. 우리가 누르면. 손가락이 커가지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쓰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인문과정이니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건데요. 참 이상하다. 난 일생 동안 평균이라는 걸 꽤 해왔는데 왜 내가 아는 평균하고 전혀 다를까? 내가 아는 평균이 뭐냐? 예를 들어서 평균이라는 건요.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제가 평균을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는 평균이 여러 군데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군데서 다양한 평균을 할 건데 이 수익의 평균만 내는 게 아니에요. 수익의 평균을 기대수익이라고 합니다. 또 수익률의 평균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경은 12%고요. 이거 10%죠. 8%. 이것도 평균 낼 수 있어요 당연히. 10% 나오거든요. 이건 기대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의 평균이니까. 우리 몸무게도 평균 낼 수 있고요. 우리 키도 평균 낼 수 있고 우리 모의고사 점수도 평균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한 가지만 내는 게 아니고 뭐든지 평균 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만일 모의고사 봤더니 1차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 근데 뭐 50, 70 나왔다. 그럼 이제 평균 내면 어떻게 내느냐. 민법 개론 중에 두 과목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확률은 두 과목 다 2분의 1입니다. 두 과목 각각 점수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료를 주면. 여러분들 뭐 별 고민 없이 이렇게 하죠. 50 더하기 70 나누기 2. 그래서 120을 2로 나눴으니까 60점. 야 합격 점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죠. 그런데 왜 그럼 이거랑 다르냐. 안 달라요. 이거는요 점수의 평균은 각각 곱해가지고 시그마 하면 됩니다. 이거. 뭔 말이냐. 50 곱하기 2분의 1하고 70 곱하기 2분의 1로 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50 더하기 70 곱하기 묶어서 2분의 1. 이거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50 더하기 70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도 되겠지만 이거 역수가 2거든요. 2로 나눠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평균은 이거예요. 이거 원래. 원래 이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리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고 결론만 아는 거예요. 결론만. 어렸을 때 수학을 그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안 알려주니까 이제 와서 힘든 거예요. 요거를 옛날부터 이렇게 알려줬다 그러면 이거 너무 쉽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럼 요거 세 개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우연히 답이 같은 것 뿐이지 절대로 같지가 않아요. 왜냐. 이렇게 확률이 같은 걸 우리는 단순 평균이라 해요. 이렇게 확률이 다른 거. 어떤 건 확률이 크고 어떤 건 작고 이런 건 가중평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요. 단순 평균은 없어요. 가중평균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싹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눠라. 그런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럼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불행한 일이지만 각각 곱해가지고 시그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죠. 우리는 젊잖아요. 65세 된 분들은 뭐 이런 거 보면 짜증나죠. 뭐 내가 저거 막 하면서 저기 해보니까 40년 전에 봤나? 뭐 이러면서 승질 내는 거예요. 뭐 중개사 되자고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승질 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큰 이번에 연구소식 측정인데 측정 방법 봤더니 과정으로 두 자산의 위험은 표준편차라 분산을 측정하고 수익은 평균으로 측정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걸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옆에 뭐 참고로 이런 건 있는데 가지고 보니까 밑에 표준편차 뭐 이런 걸 계산해 놨는데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요 위험과 수익을 다시 할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미리 깔아놨습니다만은 다시 하면서 다음 주에는 투자 이론의 상당량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뭐 오늘 조금 일찍 뭐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